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십니까? 모터허브 빠삐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서 안전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보다는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공공으로서 도로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라이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로 위에서는 나 말고 다수의 사람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앞서 이런 사고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질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주황선 침범을 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이크보다 더 선두로 앞서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주황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을 합니다. 이 차량과 충돌은 없었지만 이 차량에서 발생된 파손된 부속품들 이런 것들이 라이더를 덮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더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대부분 바이크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무작정 오토바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말고 경험에 의해서 오토바이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나만 조심하면 된다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블라인드 코너였습니다. 우리가 라이딩 하면서 한 번씩 볼 수 있죠. 시골길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고 해서 주황선을 침범해서 오거나 차선을 물고 다니는 차량, 그러한 습관을 들이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목격을 했었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맞은편에 본인이 보았을 때 대항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블라인드 코너에서는 전방의 도로사항, 보이지 않는 부분의 도로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혼자 놀라서 패닉 브레이크를 잡는다, ABS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ABS가 없는 바이크를 운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패닉 브레이크로 인해서 조작 미숙이 되죠. 이러한 패닉 브레이크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접촉 사고가 차량 운전자는 자기 관련 없다고 그냥 내뺄 겁니다. 이거 100%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코너, 특히나 우리가 골목길에서 사각지대나 시야가 가려져 있는 차량 주차등으로 인해서 골목 안쪽의 사거리라든가 교차로라든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흠칫 놀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도 미리 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해둔다면 상당히 개선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네, 뭐 요 영상도 몇 번이고 자주 봤었던, 보여드렸던 이야기죠. 자동차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상당히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흥분되고 놀랐고 뭐 이런 여러 감정들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밀고 들어온다면은 일단은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충돌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다면은 조금 더 가속을 해서 이 차량을 앞지르거나 브레이크를 잡거나 해서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는 외판, 바디죠. 차량 외판이라는 곳에 운전자가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자동차 싸움은 고래와 새우 싸움이 되겠습니다. 라이더 손해죠. 바이크나 차량은 수리를 하면 그만이지만 라이더는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수리가 안 됩니다. 치료요. 한번 다치면은 100% 사고 나기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바이크나 물건은 정말 안 되면 전손 처리, 뭐 새로 폐차 처리하고 새로 사면 되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Ai meu Deus, bati. 우리가 투어를 나갔을 때 좀 접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신나게 가속을 했는데 전방 도로 상황을 몰랐었고 뭐 이거는 그냥 빼박이죠. 속도를 못 이겨서 넘어갔다
일 수도 있고 이 전후사항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사실은. 하지만 도로를 몰라서 코너를 돌아가는 타이밍을 놓쳤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뭐 한눈 팔다가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라이딩 스킬이 어쩌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라이딩 스킬과는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에 모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모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거는 노면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도로를 조금 전까지 도로에 티클 하나까지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특히나 초행길 또는 알고 있는 길이지만 노면의 컨디션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은 주의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라이딩 할 때 안전 마진이 대략 20% 30% 정도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안전 마진을 40% 이상으로 넉넉하게 두시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전 마진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속도가 다는 아니지만 내가 이 바이크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바이크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진을 남겨두는 만큼 여유롭게 운행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네. 뭐 보통은 뭐 여성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 많아요. 그래도 방향 지시 등 켰네요. 그죠? 막상 자꾸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할 건 없는데 만약에 라이더가 좀 더 과속을 했다고 했으면은 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서로 방어 운전이죠. 방어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는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라이더가 굉장히 빡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경우도 있죠. 국도를 달리다 보면은 나는 내 차선에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추월이 안 되는 곳에서 무리한 추월을 시도를 한다던가 뭐 역주행에 가깝게 추월을 한 번에 3대 4대씩 이렇게 막 무리해서 추월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너죠. 커브길입니다. 커브길 돌고 조금 있다가 전방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네 차량이 들어오죠. 이런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온 차 보고 어쩌지 어쩌지 하기보다는 일단은 절대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긴급 제동이나 무엇이든지 회피기동을 생각하시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차가 오는데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자동차가 도로 전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역주행 중앙선 침범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고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피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우측으로 피해 나가야 되는데 우측에 모래라든가 이물질들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런 경우에 도로 한복판에서 저 차량 앞에서 무조건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집어치우시고 회피기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로 주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내길, 공도길을 주행하다 보면은 바로 앞에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정지를 한다던가 장애물이 생긴다던가 뭐 여러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절대 앞뒤 브레이크 클러치까지 잡으면서 바이크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치 그 좌표 부분을 비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습 마음가짐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못해요. 멈추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어이없긴 한데 시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뭐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골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라니나 멧돼지나 야생동물들 로드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파손 운에서 그치지만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덩치 있는 아이들하고는 고양이 정도나 작은 소형 동물 같은 경우에 너구리, 오소리 이런 경우에는 치더라도 잘 박으면은 라이더가 넘어지지 않고 바이크 파손해서 끝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잘못 처리를 하게 된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겪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들고양이를 한번 치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주행을 하다가 당황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든 급격한 조작을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침착하게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만 바이크로 올라탔다고 하면은 핸들과 브레이크를 무리하게 조작하지 마시고 밟고 지나갈 때까지는 일단은 그 현상을 유지하시고 무사히 지나간 다음에 제동과 코너를 돌아가실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죽은 동물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멈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멈추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앞만 보고 달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타고 주행하고 있는 바이크에 라이트 부분에 눈뽕 때문에 얘네들이 쳐다보고 멈춰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측면에서 와서 질러가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정면에 멈춰 있는 경우에는 잘 피하셔야 됩니다. 눈이 보는 대로 가기 때문에 사람도 눈 보는 대로 갑니다. 동물을 안 보시고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